예를 들어봅시다. 시골에서 좁은 생각으로 살다가 넓은 도시로 나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인식이 전환되어 과거의 좁은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부분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여러 가지를 다 이루어봤지만 그런 것들이 삶의 근본이 아님을 알게 되어 이를 벗어나고자 수행을 해서 그 근본을 찾아냈을 때 이러한 것을 근본 해탈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현재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현재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가길 원하지만 그 길을 모르니까 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발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다가 머리가 안 따라오면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수행자는 인욕이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모르고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여 남근을 잘라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집에 매일 다니다가도 어느 날 정이 뚝 떨어지면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머리를 때리거나 신체를 훼손한다고 하여 깨닫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학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불법에 귀의하여 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 재불보살님들이 오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 증득에 힘써야 합니다. 착하고 진실해야 하지만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정견을 성취하기 위한 경전 공부와 함께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수, 회향, 만행 등이 이루어질 때 지혜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